가시, 어떤 가시 제일 좋아하세요? 문어빵 있잖아요. 타코야끼. 네. 그 뜨거울 때 계속 먹는 걸 너무 좋아합니다. 바나나빵. 바나나빵 진짜 힘들어. 바나나빵. 길거리에서 먹어야 맛있거든요, 그 바나나빵. 네. 전 땅콩 과자. 땅콩 호두. 땅콩인데 안에 네, 호두 과자를 이렇게 착 입히는 거예요. 땅콩이 살짝 씹히면서 그거는 한번 대결 신청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준비해 주세요. 다양한 조명으로 다채로운 맛을 느낄 수 있는 요즘 가장 핫한 그 음식 마제소바입니다. 마제소바! 이거 이렇게 그냥 먹는 거야? 일단 이렇게 해가지고 비벼. 비벼서 이렇게. 우와. 와, 윤기가 잘 흐른다. 나 지금 처음이거든? 나 너무 떨려. 맛있으세요? 와. 어때, 어때? 와, 이거 되게, 이거 진짜 맛있는데. 열탄 불고기에 들기름막 국수랑 이렇게 비벼 먹은 듯한 느낌? 아, 되게 비슷할 수 있겠구나. 들기름막 국수에 열탄 불고기. 나는 매운 거 한번 먹을게. 무슨 맛이야? 진짜 맛있다. 나 한 입만 먹어볼래. 내가 마제소바를 좋아해서 이곳저곳 많이 먹어봤는데 되게 깔끔하다. 원래 마제소바가 많이 먹으면 많이 먹을수록 느끼한데 이건 진짜 하나도 안 느끼하고 맛있다. 진짜 훨씬 맛있네. 살짝 뭐 말씀을 드리자면 양준 선수는 먹방도 자주 보는 편이라고. 네. 네. 보통 먹방 뭐 보셨던 어떤 콘텐츠 중에 일단 말씀하셔도 됩니다. 저 좀 인상 깊었던 거는 통대창 그 튀긴 거. 그 홍 사운드라고. 예. 조금 더 분발하자고요. 조금만 더 분발하자고요. 예. 조금 더 분발하자고요. 조금만 더 분발하자고요. 힘을 내자, 돈줄 군다. 파이팅. 조금 힘을 내자고요. 예. 오늘 마지막 역전승을 하셔가지고 고려대 농구 군단 이기게 되면 여러분들 회식비를 저희들이 쏘게 됩니다. 네. 예. 전혀 회식비 엄청나지 않겠습니까? 뭘 보고 싶습니까? 회식으로. 일단 가스알명사나. 가스알명사. 그러면 너무 유치한 질문이지만 고현전이 힘들었나요? 방금 막장이 힘들었나요? 고현전이 조금 더 힘든 것 같습니다. 뭡니까? 윤지, 윤지. 저 뭐야? 뭐 하는 거야? 윤지 뭐죠? 주먹밥에 중요한 게 이게 밥을 좀 이렇게 펼쳐야 돼요. 그치, 그치. 단무지 좀 넣고 깍두기 좀 넣어주고. 와, 이거 핫도그가 되는데? 이게 바로 윤치스 밥버거예요. 윤치스 밥버거. 윤치스. 와. 뭐야? 계속. 돈까스 밥버거 아니야? 어때, 맛있죠? 와, 근데 진짜 잘 드셔. 아, 소유비. 저 여기 있는데요. 예. 잘 계시죠. 예. 잘 계시죠. 예. 걱정했잖아요. 예. 아, 진짜 이제 항상 걱정합니다. 소유비 씨, 말씀드린 순간 도주자 군단 이제 냉소바라도.